할렌로야. 진짜 살길입니다. 존 웨슬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당시의 영국은 폭삭 썩어 문드러져. 몇집 건너 한 집씩 술집이 꽉 찼고 집집마다 술주정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입술에 범죄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병이었다고 합니다. 대낮에도 강도, 창녀, 술주정뱅이들이 거리에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존 웨슬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 강도가 존 웨슬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서 그 청년 강도에게 주면서, 형제님,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강도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웨슬리의 집을 나가는 그 강도를 다시 존 웨슬리가 부릅니다. 잠깐만요.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강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도는 그 책을 가지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된 잘 포장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한 집회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웨슬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해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을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 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